저희 모녀가 관절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고 있는 건요, 바로 콘드로이친입니다. 콘드로이친. 요즘 그 관절염 오기 전에 콘드로이친을 미리 챙기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체 근데 콘드로이친이 뭐길래 관절 관리에 도움을 주는 건지 그 양경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뜻하는 이 그리스어인 그 콘드로스 이 단어에서 유래했을 만큼 이 연골을 구성하는 뼈대이자 또 핵심 성분입니다. 자, 콘드로이친은 연골에서 수분 다음으로 많은 물질이거든요. 이처럼 이 연골에 콘드로이친이 아주 풍부한 이유는 바로 이 콘드로이친이 연골에 영양을 공급해서 연골의 탄력을 끌어올리고 관절의 닳는 속도는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연골에 이 콘드로이친이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이 콘드로이친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콘드로이친이 다른 물질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골에서 자꾸 빠져나가요. 어허. 네, 그래서 실제로 연골에 유입되는 이 콘드로이친의 양은 20대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때문에 71세가 넘으면 태아 때 콘드로이친보다 무려 83% 이상이 감소해서 연골에는 굉장히 적은 양의 콘드로이친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젊었을 때에는 이렇게 굉장히 탱탱했던 연골이에요. 네. 탱탱한데요? 예. 어머, 어머. 그런데 이렇게 콘드로이친이 줄면서 탄력을 잃고 막 부식되는 거죠. 부서져버려. 아, 완전 으깨져 버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연골에서 콘드로이친이 부족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외부 섭취를 통한 보충이 꼭 필요한데요. 그 때문에 이제 북미와 유럽에서는 40년 전부터 관절 연골 건강 원료로 콘드로이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콘드로이친을 연골의 탄력을 담당하며 염증 억제를 돕는다고 약물사전에 등재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국제 골관절염학회에서는 골관절염 치료에 콘드로이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류마티스 학회에서도 관절과 연골 건강을 위해서 콘드로이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식약처에서는 2020년부터 콘드로이친을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을 인정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관절염, 관절통, 요통 등의 치료를 위해서 콘드로이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콘드로이친이 연골 부식을 막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자, 자전거 탈 때 한번 보세요. 자전거 탈 때 체인에 기름칠이 안 되어 있으면 고장나거나 그 체인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자, 연골도 똑같아요. 자, 연골의 마찰을 줄여주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절강 안에 활액이라는 그런 액체가 있는데 이 콘드로이친은 이 활액을 늘려서 1차로 연골이 부식되는 걸 막아주고요. 네. 또 이제 자동차가 오래되면 낡은 부품 막 제거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 끼잖아요. 네. 자, 마찬가지로 연골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래된 연골 세포를 제거하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이런 일을 해주는 게 바로 연골 분해 효소라는 건데 자,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연골 분해 효소의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연골을 막 제거를 해버리니까 연골 부식이 빨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콘드로이친이 이 연골 분해 효소의 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연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연골 분해 효소의 힘이 이제 세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골이 부식되거든요. 자, 이때 콘드로이친을 연골에 공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연골 분해 효소가 발생을 해도 힘이 억제되면서 오. 연골이 부식되지 않는 거죠. 그러네요. 깔끔하게 그냥 있네요. 네. 실제로 이 골관절염을 유발한 동물 모델에게 6주간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켰더니 이 연골 분해 관련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하고요. 또 골관절염을 유발한 쥐에게 6주간 콘드로이친을 경구로 투여했더니 염증 지표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콘드로이친이 연골 분해 예방을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연골은 이제 커다란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안에 하나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 연골세포가 노화로 인해 사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연골세포는 40대가 되면 30대보다도 이제 43% 감소를 하고요. 네, 70대가 되면 이제 20대보다는 61%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골세포 수가 줄어들면 연골의 부피도 얇아지고 부식도 빨라지죠. 네. 그런데 이때 콘드로이친이 연골세포의 사멸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실제로 콘드로이친이 대조군 대비 염증에 의한 연골세포의 사멸을 40% 감소시키고 연골세포의 활성을 도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무릎 관절 이상이 있는 남녀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뒤 6개월, 12개월 차에 이 연골 부피 감소율을 측정해 봤더니 대조군보다 콘드로이친 섭취군의 연골 부피 손실률이 반으로 감소했다고 하고요. 연골 손실과 관련된 이 골수병변 점수 역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무릎 통증이 있는 40세 이상 남녀에게도 1년간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뒤에 엑스레이로 관절 간격을 살펴봤더니 대조군은 관절 사이의 평균 너비와 최소 너비 모두 감소했지만 섭취군은 관절 평균 너비와 최소 너비 모두 유지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콘드로이친이 이 관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했으니까 잘만 하면은 이게 평생 내 관절로 살 수 있게끔 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지금부터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세현 씨 맞아요, 진짜. 콘드로이친은 연골 수명을 늘리는 데도 도움을 줘요. 아니 그 연골 수명을 늘린다는 거는 연골을 건강하게 오래 쓸 수 있게 콘드로이친이 도와준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 콘드로이친이 빠져나가서 탄력을 잃은 그런 연골이 있어요. 네. 자, 여기에 콘드로이친을 공급을 하면 왜 이래? 지금 탱탱하게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오. 다시 부풀어 오른다. 대박. 보시는 것처럼 콘드로이친의 도움으로 연골 탄력이 되살아나면서 연골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 연골은 그냥 잘 유지하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연골 탄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선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저렇게 탄력이 늘어날 수 있다니까 놀라운데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네, 아까 콘드로이친이 관절강의 활액을 늘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활액이 연골에서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바로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 연골 속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뭐 이렇게 활액을 통해서 이제 나쁜 거는 내보내고 좋은 거는 이제 계속 흡수시킬 수 있으니까 연골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콘드로이친을 섭취했을 때 연골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능력이 높아져서 손상된 연골 조직이 재생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콘드로이친은 연골에서 이제 접착제 역할도 하는데요. 사실 연골은 콘드로이친 말고도 콜라겐, 히알루론산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분들이 연골에 결합하는데 콘드로이친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연골의 구성성분인 히알루론산, 뭐 케라틴황산, 또 콘드로이친의 연골세포 결합률을 확인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콘드로이친의 연골세포 결합률이 히알루론산보다는 5.4배, 케라틴황산보다는 4.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엄마가 관절이 덜 아프셨나 봐요. 엄마가 그 콘드로이친을 드시면서 그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셔서 저는 그 진통제 성분이 있나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진통제가 아니라 그 연골 부피가 늘어나니까 통증이 줄어든 거였네요. 예. 아, 이게 직접 맞닿지 않은 그렇죠. 정답입니다. 실제로 45세 이상의 이 무릎 관절 이상 있는 남녀들에게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시켰어요. 그랬더니 네. 42일 만에 관절 통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하고요. 91일 차에는 관절 통증이 약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이 무릎 관절에 이상을 느낀 사람에게 6개월간 한쪽은 콘드로이친, 한쪽은 위약 이것을 섭취하게 했거든요. 그 결과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 섭취군에서 대조군보다 약 2배 가까이 관절통이 개선이 됐고요. 6개월 후에는 관절 통증이 무려 4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이 콘드로이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이 콘드로이친 먹기 전에 종류가 하도 많아서 뭐 어떤 걸 섭취를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주변에서 다른 것도 좋지만
소율의 콘드로이친이 가장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 엄마랑 제가 소율의 콘드로이친을 잘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사실 연골을 가진 모든 동물에서 콘드로이친은 추출이 가능한데요. 그중에서도 소율의 콘드로이친이 연골 부식을 막고 관절 건강을 돕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자, 바로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소의 콘드로이친과 인간의 콘드로이친이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미세하게 다른 그림 찾기 같은데. 네. 네. 맞아요. 실제로 연골에 소율의 콘드로이친을 넣고 흡수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소 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의 연골 흡수 시간이 2.4시간으로 매우 빨랐다고 합니다. 진짜 빠르네요.